아유, 제니야, 너도 말썽 피웠구나, 응? 자, 아이고. 아가씨, 생선 요리에 고수 넣었어요? 아, 네, 특별히 중화풍으로 조리해봤는데 입이 안 맞으세요? 네, 안 맞아요. 나 고수 못 먹는 것도 몰랐어요. 아, 네? 아, 딱히 들은 바가 없어서. 남의 집 살림하면서 부리는 사람이 뭘 못 먹는지 꺼리는지 그런 거 알아두는 건 기본 아닌가?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자넨 오늘 먹는 게 영지시원치가 않네. 어디 안 좋은 데 있나? 아, 저, 아닙니다. 저도 고수는 좀 별로라. 아, 다른 찌개라도 내올까요? 아유, 됐어요. 언제 찌개를 새로 끓여.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무슨 일 있어? 밥도 깨져버리고 과일도 안 먹고 그냥 올라와 버리고. 왜 그래? 일이 좀 안 풀려서 그래. 왜? 강요원이 땅 안 팔겠대? 이게 어디다 대고 갑질이야. 내가 가서 단판 좀 지을까? 내가 알아서 해. 넌 나설 필요 없어. 가자. 안 들어와? 어, 먼저 들어가. 난 생각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아이, 왜 손도 안 댔지? 저기, 계약은 말이야. 내가 봉선생 하나만 보고는 못자. 새끼들 앞날이 달린 일이니까 내 맘 알지? 많이 고민되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남들은 넝꿀째 굴러온 황금 덩어리에 복에게 온 소리 한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이 황금 덩어리가 내 자식들을 망쳐놓을까 봐 너무 겁이 나네. 다들 나이만 먹었지. 천둥 벌거숭이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날뛰는 모습을 보니까 땅 팔고서 돈 들어오면 어떨지 안 봐도 훤혀. 내가 땅 못 판다고 시간을 끌어갔고 우리 보라매미도 봉선상도 중간선 난처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여. 네, 사장님. 괜히 저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사장님 뜻은 제가 회사에 잘 전달해 놓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도련님. 맞아. 아까 회사에서 말 들어보니까 우리 땅 개별로는 못 판다며. 결국 엄마가 안 팔면 다 같이 못 판다는 소리잖아. 저희 땅이 핵심 부지라 분할 매입은 어렵대요, 형님. 그러니까 밥 먹고 그 제수 씨가 아줌마 가서 설득 좀 해봐. 이 집안에서 아줌마랑 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제수 씨밖에 없잖아. 그래, 옳게. 엄마가 그래도 옳게 말은 듣잖아. 야, 남이.
너 왜 아무 말도 없냐? 형, 그리고 누나. 그냥 엄마가 따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때요? 형수님도 중간에 껴서 힘드신데 재촉 좀 그만하고요. 뭐? 제 생각에도 어머님께서 당장은 결정 못한다고 하신 이상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올게! 아니, 왜 남일 말하듯이 해, 왜? 어? 다들 지분이 있잖아. 엄마! 제가 방금 오다가 누구 보고 온지 알아요? 식당에 천안백 직장 상사분 와 있어요. 장모님이랑 뭔가 심각한 얘기 중이던데. 누구? 봉변 말하는 거야? 네, 형님. 아, 이거 회사에서 보니까 그 재수 씨랑 같은 팀에 있던데 우리 땅 업무 같이 보는 거 맞지? 네. 황당하네. 아까 회사에 찾아갔을 땐 담당자 아니라고 한 말 빼더니. 형이랑 누나, 형수님 회사까지 찾아갔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힘을 붙여줘야지. 재수 씨도 일어나. 응. 네? 아, 보안이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이, 같이 나서자고. 어? 아, 저 올게, 올게. 퇴근했잖아. 지금 우리 식판에서 힘 좀 보태주라고. 얼른 가봐. 얼른. 사장님, 회사에는 제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내가 봉선상만 믿어. 어, 봉변! 잠깐! 아,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아줌마랑 얘기는 잘 됐어? 그 재수 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 땅 파는 일 같이 한다며. 아, 그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봉변! 아니, 회사 일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아, 아줌마가 땅을 못 팔겠다고 강짜를 부려도 허락할 때까지 돗자리를 피고 들어 누워서 시위를 하든가 해야지. 아, 저렇게 저 뭐야? 어? 순두부 썰어당 먹고 그냥 이대로 가면 어떡해? 봉 선생 피곤이야. 애미야 뭐냐? 얼른 배웅해 드리지 않고. 아, 네. 저... 팀장님.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 민남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내가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닌데 나중에 하지. 일남 씨 오늘 사장님한테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사장님 많이 충격받으셨습니다. 그깟 땅이 뭐라고요? 그깟 땅이라니. 그 땅을 팔아야 내가 새 출발을 하지. 짱이랑도 다시 시작하고. 일남 씨 새 출발하겠다고 사장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장도 원치 않아요. 고마워. 라면까지 직접 끓여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내가 더 고맙지. 아, 빌라가 오래돼서 그런가 최 기사님 댁에도 벌레 많던데. 이런 일 있으면 나 또 불러. 내가 다 잡아줄게. 아, 내 번호 모르지? 알려줄까? 아, 부담스러우면 알려줘. 선아야, 오빠 와. 가볼게. 안녕히 계세요. 아니, 또 뭐 드시다. 선아야, 너 여주 씨랑 같이 저녁 먹은 거야? 응. 어?
아, 그럼 이제 둘이 다시 친구 한 거고? 아,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야. 아빠 대리 운전 나가기 전에 밥 좀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어디 갔다 이제 와? 요 앞에. 나 라면 먹었어, 아빠. 라면? 밥을 먹어야지 맨날 라면은. 아빠, 그 라면이 어떤 라면인 줄 알아? 누가 끓여준 줄 아냐고. 누가 끓여줬는데? 손 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 봉선아라 부르리. 아, 봉, 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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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선아라 부르리. 아니, 우리 딸이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참치 넣고 김치찌개 좀 끓여봤어요, 사모님. 따님 네 분 해외여행 다녀오셔서 아무래도 칼칼한 게 땡기실 것 같아서요. 대길 사이로 산다는 게 쉽진 않죠. 제가 또 괜한 말을 했네요. 국이라도 좀 더 드릴까요? 밤새 푹 주무셨어요. 깨끗하게 닦아놨으니까 신고 가세요. 참치 동그랑땡이에요. 바로 부쳐서 따끈따끈해요.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밖에서 무슨 일 있었나? 우리 아들 기운나게 내일은 사골 사다 고아줘야겠다. 아휴, 이동의 멍멍이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남의 지갑을 최 물어 뜯어놨네. 이 밤에 누구지? 누구세요? 윤말숙 씨.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지훈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이름 부르지도 마요. 미안하다. 너한테 아무리 말해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엄마도 그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누가 엄마입니까?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자식 버린 사람 부모 자격 없습니다. 네 말이 다 맞다. 근데 나 없이도 네가 이렇게 잘 커서 번듯한 집안 사이가 된 걸 보니까 엄마, 아니 난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원장 수녀님한테 소식은 간간히 들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잘 자라줬구나 기특하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곁에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까지 하고 내 얼굴 보면서 그딴 말이나 서슴없이 내뱉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뻔뻔한 분이네요. 잘 자랐느니 어쨌느니 무슨 낯으로 그딴 말을 떠들어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 엄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조차 보기 싫으니까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기, 네가 얼마나 놀랐을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하나 이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습니까? 제발로 나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훈아! 지훈아!
다녀오겠습니다. 올케, 오늘 우리 땅 있는 데로 출장 간다며? 잘 다녀와. 가서 우리 땅은 잘 있는지, 동네 동향은 어떤지, 특히 다른 땅 주인들은 얼마 받고 팔았는지 꼭 알아보고, 알았지? 아, 네, 형님. 누나, 형수님 부담스럽게. 형수님, 그냥 편하게 바람 쐬고 오세요. 날도 추운데 먼 길 조심히 다녀와라. 네, 걱정 마세요, 언니. 엄마, 빨리 와. 다녀오세요, 애숙모. 그래,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은 장모님한테 며칠째 단단히 삐지셨나 보네. 처남댁 배웅도 안 하고 밥도 안 드시고. 하나 은유에서 나오신 분들 맞더래요. 예. 저는 이 마을 이장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군청 직원이시고요. 아, 여기는 그 마을 부녀회장이래. 지 안사람이래요. 마카, 먼 길 들어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더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탄산수 프로젝트를 맡은 봉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분들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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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도 이미 땅 계약하신 분들도 꽤 되던데요. 아니 그 참 그 사업이 어디렇게 진행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하고 있더래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팀장님, 저하고 오늘 같이 좀 다니실래요? 제가 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더래요. 아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회장님. 아니, 군에서도 하나옴니랑 협의해볼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돼, 안 돼. 아, 제일 높으신 분하고 급하게 해결 볼 일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네는 좀 양보 좀 하더래요. 응? 아, 참, 진짜. 군청 업무는 저희 직원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양과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배대리님은 저랑 같이 가죠. 네, 양과장님. 영은 씨는 저랑 마을 주민분들 뵈러 가시고요. 네, 팀장님. 저희 차로 같이 가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쪽으로 타시죠. 이거 사업 안내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하나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야, 야야.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안 끝나서 일이 더뎌지고 있다. 그 말이더래요? 네, 아직 남은 토지가 있어서요. 거참 땅 주인인지 더럽게 뜸들이네. 그 돈은 환장을 했나? 아, 남들 팔 때 같이 팔아줘야 후딱 개발도 할 거 아니냐고요. 자자자, 그래도 이만을 하면은 땅값들도 후하게 쳐졌고, 아, 회사에서도 우리 쪽 일 신경 많이 써주고 있으니까 그 걱정들이랑 넣어둬요. 이따가 우리 집에서 잔치하니까네 다들 오시더래요. 아, 예, 예. 이따가요. 아, 이거 하나씩 들고 가세요. 아, 이거 예. 하나씩 갖고 가세요. 자, 공개는 안 돼. 오늘 여러모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그냥 가시면 섭하지요. 아, 누구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요? 팀장님, 제가 저 부탁드릴 게 있더래요. 잡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멋있다.
원래 우리 마을이 예전부터 물 맑기로 유명했더래요. 마시면 톡 쏘는 게, 아, 물맛이 예전부터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탄산수로 개발이 될 줄이야. 그리고 여기부터 저기 저쪽까지가 땅만 팠다고 하면은 탄산수가 솟구쳐 오르는, 아, 바로 그 수원지래요. 이쪽부터 저쪽 멀리까지 다 수원지라고요? 아, 예. 우린 여태 여살다 돌아가신 영감님 부부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면서요? 아, 예. 근데 저한테 부탁하실 게 뭔가요? 아, 잠깐 따라오시죠. 여기가 사업부지 시작되는 어귀들이에요. 요 창고 보이시죠? 예. 노친네가 세상 떠나고 이 방치되니까 누가 알았는지, 응? 아이, 글쎄 여기다가 쓰레기를 잔뜩 버려놓고, 아, 도망을 친구들이에요. 네? 누가 그런 짓을? 한밤중에 그러고 가서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건물도 오래돼서 비도 줄줄 새는 게, 잘못하면 지하수까지 오염될까 그게 걱정이더래요. 아,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아, 여기 남의 땅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아, 막 치우려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본사로 돌아가는 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야, 생긴 것처럼 시원시원하시네요. 야,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아이고, 고마워. 어, 일들 고마워하고 가서 식사들 합시대. 지금 돼지 삶고 있는데. 아, 그러네. 아, 시작하시죠. 자, 빨리 가시죠. 아, 이장님. 예. 잠시 저랑 말씀 좀 나누시죠. 아, 예. 여원 씨는 부녀회장님하고 먼저 가세요. 네. 전 그럼 식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가입시대. 이장님. 네. 잠시 폐창고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하시죠. 이 양반은 왜 옆에 안 와? 서울서 온 분한테 일만 시켜서 우타오. 아니에요. 식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창고가 무너졌어요. 지붕이 무너졌다고. 그 사업부지에 있는 폐창고 말씀이세요? 예, 거기 이장님하고 서울서 온 손님이 들어갔다고 하더래요. 우리 집 양반이? 지금 병원에 모셔다 놨다고 하는데, 아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으니. 아휴, 신상에. 아휴, 얼른 방으로 보시자고. 저기요, 병원이 어디예요?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중환자실이요? 많이 위급한가요? 그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간호사님!
우리 그만해요, 팀장님. 이러지 마요, 영 씨. 죄송해요. 전 이미 마음 정했어요. 영 씨가 그 어떤 핑계를 대도 나 이대로 영 씨 못 보내요. 죄송해요, 팀장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대체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저 더 이상 팀장님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제발. 제발 놔두지 마요, 영 씨. 제발. 조금 다쳤어요. 아주 조금요. 정말, 정말 괜찮은 거예요? 더 다친 데 없는 거예요? 걱정 많이 했어요? 나한테서 도망가게 없기에요. 그럴게요, 팀장님. 봉 팀장님 축하드려요. 딱 30분만 같이 있어요, 나하고 원 씨. 오빠. 선아 씨. 오빠,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 선아야, 당장 나가요. 당장!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이봐요, 윤말숙 씨는.